뭐? 지금 유사암 축소 그리고 어린이 몸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유사암 나비 면제가 삭제가 된다고? 정말이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감사드려요. 자, 이제는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대체 What? 또 뭐가 4일이냐고요? 네, 유사암 축소와 유사암 나비 면제 삭제.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서 아쉽게도 유사암 나비 면제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우, 망했어. 네, 일단은요, 유사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용량, 제자리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대장전망 내암 디코드도 유사암 혹은 소외감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유사암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부동의 1위죠. 갑상선암.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8월 달에 일반암에 비해 유사암이 1대1로 가입이 됐지만 아쉽게도 9월 달에는 50%만 가입이 되고 10월 달부터는 20%로 축소가 된다고 그 전부터 많이 발표가 했고 기정사실이란 거죠. 또한 지금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암 나비 면제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10월 달부터는 유사암 나비 면제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어떻게 가입이 되냐? 뭐 유사암이죠. 갑기 염제 진단 받으면 진단금 받고 그 특약은 없어지고요. 보험료는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9월달 앞으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입을 하면 유사암 진단받고 차후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유사암 납입 면제, 그 유사암 축소는 엄청난 보험시장에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고 우리 보험설계사 본인들도 우리 자녀와 본인들도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딱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얼른 막차 타시고 4일 화수목금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유사암 축소와 유사암 나비 면제 빨리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